경남 남해 강진만 양식장의 새꼬막 집단 폐사 상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민들은 인근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며 어피의 영향 조사와 껍데기 처리 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남해군 선소마을 앞 강진만입니다. 바다 양식장에 뿌려놓은 새꼬막을 채취한 배가 작업선에 새꼬막을 털어놓습니다. 성한 새꼬막은 거의 보이지 않고 하얀 껍데기만 가득합니다. 새꼬막을 선별기 안에 넣고 돌리자 속이 빈 껍데기가 수북히 쌓입니다. 콘베이어 벨트에서도 골라낼 껍데기가 많아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현재 이 강진만 지금 이 전체가 저 꼬막 회사율이 새꼬막 회사율이 지금 한 95%에서 근 뭐 100% 가까이 됩니다. 작업장 한쪽에 쌓아놓은 폐각이 새꼬막보다 훨씬 많습니다. 1톤을 수확하면 폐각은 20배나 많은 20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해 강진만에서는 매년 조개류의 집단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피해 정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새꼬막의 폐사율은 지난 2014년 57%에서 지난해는 85%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해 인건비도 건지기 힘든 상황이지만 바다 오염을 막기 위해 폐각을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폐사된 걸 그대로 놔두면 또 뻘이 썼기 때문에 뭐 좀 손해가 가더라도 일단은 청소를 해내는 게 저희 어촌계의 개헌들의 마음입니다. 어민들은 남강댐의 집중 방류로 바닷물이 담수화되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당국에 다각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서 10월 남강댐의 방류량은 18,000톤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폐류 집단 폐사로 바다 양식장에는 수확의 기쁨 대신 어민들의 한숨이 가득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